시행을 결정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EBS 교육 문제, EBS를 통한 입시 대책에 대한 부분에서 질의를 여쭙겠습니다. EBS 강의에 대해서 때로는 여기를 중점으로 안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때로는 이건 보완교재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 정확히 입장이 어떤 겁니까?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네, 저는 고진화 의원입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요. 나는 대해서 전혀 필요성을 못 느끼고. 아니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저 남편이 남경필이라고 문성남 이사장하고 어떤 사물을 보내 견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보고 남경필 의원하고 똑같은 견해가 다르더라고. 소중... 어떤 사주를 받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새 정부나 국제 연구기관들 보면 일률적으로 이거 얼마 안 된다라는 쪽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아주 혈안되어 있습니다. 사주, 혈안 이런 단어는 우리 중에서 조금 삼가해 주시는 것이 서로 좋지 않을까. 바로 나서서 위원장님께서 그런 단어 선택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저는 지금 위원장님 지적대로 하면 아주 적절하지 못한 용어를 사용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과거형 없어져야 될 과거형 정치인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듣기에 사주를 받았느냐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런 표현은 제가 지금까지 국정감사를 같이 오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표현입니다. 아, 야당을 보니 그럼 국정감사한테 그 정도도 말 못해가지고 그러면 뭘 국정감사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혈안이라든지 아니 그러면 핏발순 눈이라 그래야 됩니까?